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전체 양동면 개정리에 나와 있는데요. 네, 멀리 나왔습니다. 요즘 제가 좀 멀리 다니죠. 양동면 개정리는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. 나온 이유는 가성비 괜찮은 주택 하나 나와가지고,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현장 나와 있고요.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저 벽돌 마감된 저 주택인데, 네, 우선 주변 환경 먼저 말씀드리면, 지금 이렇게 보면 완전 산속에 묻혀 있습니다. 완전 묻혀 있어요. 예, 그리고 여기도 보면 도로가 더 이상 이 집 위로는 가기가 애매할 정도로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고, 저 위에 집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만, 제가 봤던 이 집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. 거의 아방궁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방궁에 옆에 개울가도 접해 있고, 주택의 사이즈, 면적과 대지 면적이 상당합니다. 상당하고요. 보너스로 또 임야 부분, 약 한 200평 가까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가격 대비 사이즈가 넓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현재 시간이 3시 한 반 좀 안 됐어요. 3시 반. 근데 해가 좀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. 이쪽에, 오전에는 해가 굉장히 잘 들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. 이쪽으로 해가 떠서, 이렇게 해가 질 예정인데, 지금 겨울이고 하다 보니까 좀 일찍 해가 졌고요. 화면상 이렇게 해가 안 지냐, 뭐 북향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, 북향집은 아닙니다. 네, 조금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해가 좀 빨리 지다 보니까, 산속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좀 이런 상태고요. 오전에는 해가 잘 듭니다.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본 주택까지 오는 길 약 700m 전방에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. 700m. 예, 전혀 영향 없겠죠? 예, 당연히 영향 없습니다. 없고, 오는 길 일부가 좀 폭도로가 좀 좁은 구간이 일부 있어요. 예,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고, 요 앞에는 축사처럼 보이지만 폐축사입니다. 예, 소가 없어요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주변에 혐오시설은 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혐오시설은 근데 완전 산골짜기고 아방궁 스타일의 별장이다, 요런 컨셉으로 보시면 되고, 3억대라는 게 예, 큰 메리트죠. 철근 콘크리트 조 주택에 요 정도 주택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3억대다. 예. 요게 메리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이제 개정리가 멀긴 합니다만. 자, 그럼 오늘 매물 외관부터 해가지고 내부 한번 둘러보실 텐데요. 좀 볼 게 많으니까, 예. 좀 이렇게 영상 넘기지 마시고, 예, 차근차근 좀 보시면, 예,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메인 도로 올라오셔가지고 좌측에 교각이 있습니다. 예, 교각이 있다라는 건 물이 흐른다라는 거겠죠. 자, 교각 이렇게 있고요. 요쪽에 보시면 지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, 물이 지금도 얼지 않고 흐르고 있어요. 흐르고 있고, 여름철에는 수량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해봅니다. 예, 잘 안 보실 겁니다. 아마 안 보실 거고요. 물이 현재도 졸졸졸 흐르고 있고,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내 땅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보시면 2단으로 좀 석축이 돼 있는데, 상단은 데크로 시공을 하면서 내 땅을 최대한 많이 차지한 부분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그쵸? 예. 데크는 바로 좀 손을 조금 보시거나 칠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예, 그런 부분. 그다음에 석축은 굉장히 튼튼하게 잘 돼 있습니다. 혹시라도 계획과 옆이라서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,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요 밑에도 별도 뭐 이런 공간이 좀 있습니다. 있고, 여기에 뭐 창고로 쓰셔도 되고, 의자도 저기 갖다 놓으셨는데, 의자에 앉아서 차 한잔 마셔도 될 것 같고. 아무튼 그렇고요. 여기가 들어오시면 이제 막다른 길이고, 차량 주차는 뭐 여유롭게 그냥 하시면 돼요. 길가에. 예, 여유롭게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저쪽에 바로 야산을 접하고 있고요. 경계 따라서는 지금 예, 방부목 펜스 작업돼 있고, 토지 모양은 반듯합니다. 반듯한 정방향 토지 모양을 좀 가지고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주차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, 아니면 대문 열고 내 마당에 하셔도 되고요. 마당 안으로 들어가시면 시멘트 포장 다 돼 있습니다. 예, 포장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주차하시면 차는 뭐 한 4대 정도는 여유롭게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, 좌측 보십시오. 경계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조로 옹벽 작업이 굉장히 튼튼하게 돼 있죠. 딱 봐도, 그죠? 예, 육안상 봐도 굉장히 튼튼하게 돼 있다라는 거. 조금 더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. 기울어지지 않았어요. 예, 이런 부분도 예, 공사가 잘 돼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, 그리고 우측이 이제 메인 마당 되겠는데, 지금 눈이 와서 그렇지만 잔디가 다 식재가 돼 있고요. 이쪽이 이제 지금 모터 있는 이쪽이 정화조가 있을 겁니다. 이쪽 어딘가에 정화조가 있을 거고, 마당 중간에 야외 수도가 이렇게 빠져 있고요. 이 메인 마당도 굉장히 넓습니다.
넓게 됐고, 주택이 있는 부분과 마당 이렇게 2단으로 토목이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주택이 되어 있는 부분도 주변에 다 저렇게 보시면 다 데크로 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. 예, 각 파이프로 해가지고 튼튼하게 다 데크 시공되어 있고, 우측에 또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까지 되어 있고요. 이렇게 되어 있고,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외관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조에 벽돌 마감이고요. 그 다음에 스페니쉬 기와 지붕 같아요. 그 다음에 지붕에는 심야 전극이 보일러기 때문에 관련된 시설이 저렇게 좀 설치가 되어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, 좌측에 뭐 야외 조명 이런 부분도 보시면, 여기는 화단입니다. 화단. 근데 조금 깨져 있네요, 그죠? 그리고 금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, 여기는 이제 화단이고요. 이 계단은 대리석 석재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좀 고급 주택에 많이 시공된 그런 자재들로 되어 있고, 현관 앞에 데크도 마찬가지로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. 주택의 좌측은 뭐 그냥 화단이라고 보시면 돼요. 특별하게 뭐 없습니다. 딱히 제가 보여드릴 게 없고, 주택의 전면부 데크, 데크도 눈이 와서 그렇지 관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. 뭐 삐걱삐걱 소리 나거나 썩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. 자, 이쪽에서 보통 이제 바베큐 파티를 이쪽에서 하시는 것 같고요. 야외 테이블, 그 다음에 그릴, 뭐 아궁이, 벽돌로 만든 아궁이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, 자, 한번 더 들어가 보죠. 아, 주택이 굉장히 큽니다. 굉장히 커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뒤에는 이제 창고 추가적으로 확장한 부분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빠뜨렸는데, 이 앞에 보시면 아까 그 마당 쪽으로 해서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. 저 개울가를 이용할 수 있게끔. 여기 보시면, 자, 이렇게 이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저기 지금 테이블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? 저기 있는데 바로 개울가 내려가서 물도 발을 담글 수 있게끔 그렇게 다 구조물로 시공이 되어 있다라는 거.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. 자,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, 정말 별장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. 예, 세컨하우스 실거주는 제가 봤을 때 좀 힘들 것 같아요. 실거주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. 그냥 별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외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셨고,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죠. 자, 이쪽에 현관 들어가시면 뭐 타일 마감 되어 있고요. 좌측에 신발장, 벽면도 다 타일이고요. 그리고 중문이 우측에 있습니다. 약간은 조금 오래된 인테리어 냄새가 좀 나고요. 살짝 느낌이. 자, 들어가시면 바로 벽난로가 이렇게 보이고, 거실은 층고가 굉장히 높죠. 2층까지 층고를 쭉 빼셔가지고요. 메인 조명과 뭐 이렇게 창 이렇게 빠져있고,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직도 있고요. 네, 뭐 거실에서 이렇게 파티하고 놀기에는 굉장히, 밤에 굉장히 예쁜 아늑한 그런 공간이 좀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거실, 굉장히 큰 거실 있고, 좌측에 바로 주방입니다. 주방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인테리어는 그냥 딱 그때 처음에 지었을 때는 고급이었을 것 같은데, 그죠? 우측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 이렇게 빠져 있고요. 이제 구조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방이죠. 방이 이렇게 이불하고 좀 세팅이 되어 있네요. 방이 이렇게 있고요. 우측에 화장실, 넓은 1층에 공용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고, 또 우측에 방, 이 방이 안방 같습니다. 방이 굉장히 넓고, 방 안에 붙박이장과 이렇게 화장실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, 방이 굉장히 넓어요. 이 안방 이렇게 되어 있고, 이쪽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인데, 계단 밑 창고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1층 다 보셨고, 1층은 지금 보니까 방이 두 개죠? 방 두 개, 욕실 두 개, 넓은 거실과 넓은 주방, 세탁실 겸 다용도실, 계단 및 창고까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되어 있고, 지금 현재 사장님께서는 그 이제 에어비앤비를 좀 돌리고 있어요. 쉐어하우스로 좀 수익을 내시고 계시고, 아마 주말에 많이들 오늘 찾으실 것 같습니다. 워낙에 아방궁이고, 좀 시끄럽게 해도 주변에 민가가 없기 때문에, 파티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. 그래서 수익을 좀 계속 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자, 1층 다 보셨고, 2층 한번 보죠. 2층 올라가는 계단도 이렇게 집성목으로 돼 있고, 코너에 코너장까지 이렇게 빼놓으셨고요.
자, 올라가면은 정면에 테라스가 있습니다. 여기 네, 테라스, 네, 여기 테라스 있고요. 깨알 테라스네요. 여기도 뭐 저기 렉산으로 막으면 선룸 하나 만들 수 있는 공간은 나올 것 같네요. 돼 있고 2층에 앙증맞은 거실, 아담한 거실이 이렇게 있고, 자, 이쪽에 이제 방이 하나 있습니다. 예, 네, 방 이렇게 돼 있고요. 방 우측에 이제 2층에 욕실, 2층 욕실 이렇게 돼 있고, 그 다음 옆이 또 방. 예, 여기도 이제 손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다 세팅해 놓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방은 저기 테라스가 있네요. 주택의 뒤편으로 해가지고 자, 흡연실로 쓰면 딱 좋을 만한 공간 있고, 붙박이장 다 빠져 있고요. 2층에도 방이 두 개나 있습니다. 2층에 방 두 개, 욕실 하나, 그 다음에 테라스, 그 다음에 앙증맞은 거실 공간. 자, 이렇게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양동면 개정리에 소재하는 그런 주택이었고요.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아방궁 나만의 별장. 예, 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3억대 이 정도 면적을 가진 주택은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. 물론 양동면 개정리라는 지역이 좀 멀긴 합니다만, 개울가가 붙어 있고, 예, 네, 그리고 넓은 마당을 가지고 있고, 넓은 주택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3억대 아방궁 스타일의 입지를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이었고요. 뭐 가성비는 나쁘지 않은데 좀 비용이, 수리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다. 자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건 말씀드릴 뭐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. 주변에 크게 뭐 혐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요. 그다음에 아무래도 마을을 좀 관통해서 오기 때문에 또 올라오시는 길 도로폭이 좀 좁은 구간이 있다라는 거, 예, 이렇게 말씀드리고, 아무래도 지금 겨울보다는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고 좋을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해 봅니다. 주택의 관리 상태는 괜찮습니다. 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양호합니다. 네, 그런 주택 오늘 소개시켜 드렸고요. 아, 자꾸 멀리만 나오게 되네요. 예, 저의 이제 본 지역으로 다시 가서. 네, 소개시켜 드렸고,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, 예, 건강하시길, 네, 항상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